안녕하세요. 서양의 사진가 증대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이거예요. 오늘은 이런 책을 읽어볼까요? 해방된 노예의 마법. 마법? 웬 마법? 노예가 어떤 마법을 했나? 해방된 노예예요. 해방된 거는? 풀러난 노예 이야기. 해방된 노예 이야기. 해방된 노예의 마법. 읽어드릴게요. 옛날 로마의 한 마을에 마르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전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였지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유를 찾았답니다. 오, 해방이 됐네. 돈을 많이 벌어서 해방이 됐네요. 그래서 이 노예가 아닌 자유. 누구도 눈치도 보일 필요가 없는 마르코는 하지만 매일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별이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말이죠. 왜 노예가 아닌데 왜 계속해서 일만 하지? 아직도? 마르코 녀석, 노예처럼 일만 하는군. 아무리 자유를 찾았다지만 옛날 습관은 못 버릴게야. 하하하, 마을 사람들은 이밖에 모르는 마르코를 비웃었어.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가을 거리를 했습니다. 마르코는 밭이 아주 작았지만 곡식이 아주 많이 거두었습니다. 큰 농장이 가진 이웃보다 더 많았죠. 와, 조그만 밭은 있지만, 와, 가을인데도 완전 풍년이네요. 곡식들이에요, 이게 다. 이것도 마리코의 곡식들. 뜨뜨뜨, 오 마이 갓. 마리코 녀석, 우리보다 작은 땅에서 저렇게 많이 거두다니. 사람들은 마리코를 시기했답니다. 아이고, 마리코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건데, 시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마리코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비오는 밤에도 마리코는 어김없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비오는 밤에도 나갔대요. 밭이 잘 자라나. 어둠에 온 나라는 아주 큰 훈령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아주 조금밖에 못 거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예전처럼 아주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다 마이코 곡식 같아요. 아무래도 마르코 녀석 마법 쓴게 분명히 마법? 마법이 있어서 우리 곡식을 뺏은 거야. 맞아. 보잘것없는 노예 녀석이 감히 우리 곡식을 밤마다 하늘을 대고 죽을 하는 걸 봤어. 틀림없이 이상한 주문을 외운 거야. 이봐, 우리 이러지 말고 마르코를 로마 법정에 고발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로마 법정이 뭐냐면 로마 알죠? 로마에서 이거 재판하는 거예요. 로마 법정한테 가서, 로마 법정한테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법정.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로마 법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마르코에 대해 날따리 일어 바쳤습니다. 흠, 그래? 당장 마르코 녀석이 잡아오라. 재판관은 소리쳤습니다.
말도 없이 수레를 들고 로마 법정에 향했습니다. 수레는 그동안 일하는 떼서였던 농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 낡은 농기구들은 왜 가져가는 거지? 병사들은 고개를 거렸습니다. 드높은 재판정에서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코 한글로에서 걸어왔습니다. 마르코는 들어라. 내가 나쁜 마법이 있어서 이웃의 곡식을 훔쳤다는데 그게 사실이나? 재판관은 거만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린 마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코는 끌고 온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나이고 달아빠진 농기구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건 흔한 농기구들이 아니냐?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쇠로 만든 이 기구들이 어떻게 멍청하게 닳도록 일을 했죠? 이렇게 될까지 제가 힘든 땀은 이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땀이 바로 제가 쓴 마법입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재판관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닮아버린 동사 도구를 가진 사람도 마르코만큼 땀을 흘리며 일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찾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마법 같은 일이. 여기 생각하기가 나와 있네? 생각하기가 있네?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 읽겠습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마법의 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이나 혈투막는 그리고 의지는 때로 마법 같은 힘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록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정말 마법 같은 노력이 숨어있답니다. 마르코처럼 말이요. 생각하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구나. 하여튼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를 안 하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노력이랑 소망과 의지는 때로 마법 같은 힘을 보여준대요. 사랑의 노력과 소망, 의지. 여러분도 기적 같은 일을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우리도 일은 마법 같은 일을 할수 있어요. 마리코처럼요. 마리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읽고 왔는데 어떤 나라 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